반갑습니다. 제가 왜 반갑다고 그러냐면 이 어지러운 시국에 이렇게 많은 애국자님들이 이 비를 뚫고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눈물 나게 반가워요. 자, 이제 정광훈 목사도 얘기했고 신혜식 대표도 얘기했고 여러 연사들이 얘기했지만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유튜브만 보고 광화문에 모이기만 하고 이래서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행동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것도 행동하는 겁니다. 일부는 그러더라고요. 야, 광화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야, 세상이 바뀌었냐? 아직도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야당 대표하고 방탄 옷 입고 이준석이 유승민이 같은 사람들이 집권 여당 회방 놓고 이재명이 아직 깜빵 안 갔지, 문재인이 아직 깜빵 안 갔지, 바뀐 게 뭐 있어? 대통령 찍어준다고 뭐가 바뀌어? 천만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바뀐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8년, 19년, 20년, 21년 지난 5년 동안 개천절날, 광복절날 그리고 주말마다 나오지 않았으면요 지금 벌써 적화됐습니다. 빨갱이 나라 됐어요. 여러분이 살리신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보고 있지만요 외신에서 항공 촬영해서 이 사진 한 장이 나갑니다. UPI 통신으로 나가고요, 워싱턴 포스트로 나가고요, 교토 통신으로 나가고요, 로이터 통신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저주를 돕자. 미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력한 의지를 광화문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 인원이 이만한 인원이 빗속을 뚫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요 상당한 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나라 지켰습니다. 자, 이제 천만 가입. 아직도 사인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봐. 진짜 욕한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아직도 안 가입했어? 집에 가지 마. 여기 다 있습니다. 요 종이들 있으니까 오늘 본인도 사인하시고 한 몇 장 더 가져가셔. 친구들, 가족들, 특히 젊은 애들 사인 다 받아오세요. 그래서 금년 안에, 지금 한 650만 됐다고 그래요. 금년 안에 천만 명 갑시다. 가자고요. 가서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세요. 당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뽑는데 그냥 가입하잖아요. 요거 이준석이가 숟가락 얹잖아. 지가 지 때문에 이 당원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추천인단 있어요. 추천인단. 거기에 쓸 사람 없으면 전광훈 이름 써요. 이봉규 이름도 써. 그냥 그렇지. 윤석열 이름도 써요. 네. 그래야 이준석이 숟가락은 못 얹습니다. 네. 자, 이제 행동해서 네. 여러분들이 쓸어 내려야 됩니다. 이제 야, 뭐 저 집회만 해서 안 돼. 이제 행동해야 돼. 전화 거시고 네.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 아직 청신이 못 자랐구나.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 국힘당에 전화 걸어야지. 그렇지. 너들 뭐 하는 거야 이놈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조선일보도 있고 여기 저 동아일보도 있어요. 전화해야지. 너들 뭐 하는 거야 이놈들아. 나라가 넘어가는데 너희들 제대로 취재했어? 행동해야 됩니다. 자, 천만 가입하고 국힘당 당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접수하고 그래서 쓸어버려서 누굴 쓸어야 돼요? 조물액이 올라 이준석보다 쓰라네. 문재인 깜빵으로, 이재명 깜빵으로, 민주당 놈들 다 무릎 꿇어 이놈들아. 민노총 맞짱 뛰자 이놈들. 다 나와 이놈들아. 네.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행운의 7초, 함성 7초. 와! 가자.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또 한 번의 유튜버가 있는데 지금 취재하시느라고 여기 못 올라오셨는데